예, 우리 포크맨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크맨 여러분한테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캐타 M314F 06W이 여러분들 그 보강토 작업 하는 걸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25톤 덤프가 또 이렇게 석분을 싣고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2단으로 이렇게 2단으로 보강토를 이렇게 싸가지고 석분으로 이렇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 그 캐타 장비가 지금 그 보강토 작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공정이죠, 여러분들. 이제 상단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제 저거를 올려놓고 이제 여기 공구리를 치게 되면요, 이제 보강토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현장도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이 캐탑 장비를 3단 보면 쓰냐고 물어봤더니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붐대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제자리에서도 이렇게 용이하게 먼 거리까지 이렇게 또 놓을 수 있다고 해서 편하다고 해서 또 이 장비를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 장비를 방송을 저번에 한번 했지만은요, 이 캐타 장비가 결국 뭐 나쁜 장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 장비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출시돼 가지고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좀 기름을 먹고 차가 뭐 반박자가 느려서 사람들이 이제 선호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도 이 차가 나쁜 차는 아닙니다. 이 원래 캐탑이라는 곳은 이 대형 장비급에서는요, 이 캐타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장비도 안전을 위해서 장비를 약간 반박자 느리게 그렇게 조절을 해 놓은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장비를 좀 빠리빠리한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장비를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밑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강토를 싹 이렇게 한 단 딱 밑에다가 놓고 2단으로 보강토를 이렇게 놓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줄을 띄웠어요. 이제 저기서 이제 줄을 띄워놓고 석분도 받아가면서 이제 한 단만 더 올리면 여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석분으로 갔다가 이제 흙으로 나라시를 해가지고 바닥을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또 여기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게빨이 이 지게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굴삭기가 이 지게빨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편 그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업자분들이 이제 좀 돈을 좀 아끼려고 지게차를 안 부르고 굴삭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보강토를 이렇게 이제 집어서 옮기는 이제 거를 많이 하는데, 참 저는 그런 게 참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첫날도 굉장히 보강이 됐고요. 예, 참 캐탑이 참 이게 참 좋은 장비, 여러분들. 예, 튼튼하게 생겼고 힘도 많이 쓰고요. 예, 여러분 이제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이 캐탑을 안 끌으시는 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캐탑이라는 거는요, 오링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링피스. 이 캐탑에는 안전을 위해서 오링피스 두 개를 갖다 꽂아놨어요, 여러분들. 저 붐대 하나 있고요, 컨트롤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빨리빨리 나오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오링피스를 빼시면 됩니다. 빼시면 장비 속도가요, 예, 좀 원활하게 빨라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해인에서 처음에 이제 장비를 출시를 할 때 안전을 위해서 그 오링피스 두 개를 꽂아 놓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빠리빠리한 걸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장비가 그 안전하기 위해서 약간 반박자를 느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뭐 파워풀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오리피스를 빼시고 작업을 하시면 동작이 국산 장비하고 똑같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봄때가 길다 보니까 한번 앉은 자리에서 먼 거리까지 저걸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렇게 이제 들어서 살짝 이제 줄을 끼워놓고 마치고 있어요. 안전하게 갔다가 놓으시면 이제 사람이 들어서 대여를 합니다, 여러분들. 방식도 툭툭 빼라가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분은 보강초를 걸어주고 한 분은 대여를 하면서 마치면서 이렇게 쭉쭉 나가는 겁니다. 밑에다가 이제 세면을 버주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잘 내라고 세면을 버주시는 것 같습니다. 작업을 아주 확실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FM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라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현장에 나와서 다치지 않고 조심하게, 안전하게 일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뭐, 보강철 들고서, 스윙을 잘못해가지고서, 사람한테 맞아서 사람이 또 잘못하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안전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캣탑 M314F 장비를 보고 계십니다. 참 엔진 소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원래 이 캣탑이 힘이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힘을 씁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캣탑이, 여러분들. 예.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국산에서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자동 그리스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튼 하나만 누르면요, 자동으로 하부는 아니고 이 상부 상체를요 한 번에 그리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캣탑이 굉장히 국산에서 없는 그런 기능들이 많아요. 예,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안전을 유의해 가지고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참.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고 나서 많은 그 캣탑을 끄시는 분들이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캣탑이 이렇게 좋은 것도 있는데 왜 그거는 설명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고 진실하게 좀 방송을 합니다. 제가 뭐 캣탑을 많이 끌어본 사람도 아니고 현재 뭐 끌어본 사람들이 잘 알겠잖아요, 차의 장단점을.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어딜 가든 운전자의 상담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면담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장단점을 꼭 이야기 좀 해달라. 그래야지 개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싫은 거 안 나쁜 것도 좋다 하면 여러분들 절대 개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이 장비 업체에서도 그게 이제 개선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DX 140 더블 OK 추산 동력 더블이 지금 골재를 가지고 왔잖아요. 골재를 가지고 왔잖아요. 골재를 지금 이렇게 나라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한 대는 바닥 정리를 하고 한 대는 계속 보강투를 이렇게 놓고요. 예. 또 이렇게 육답을 두 대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 앞에 있는 차도 평택의 대성중기차네요. 지금 요도 육답을도 지금 대성중기차고 대성중기 육답을들이 지금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내가 뭐 또 대성중기 사장님도 잘 압니다. 이경훈 사장님도 잘 알고. 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방송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면서 참 양해도 구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뭐 소상권 침해가 있어가지고 방송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대는 계속 보강투를 나가면서 보강투를 놓고요. 한 대는 계속 굴제를 받아가면서 속분을 받아가면서 바닥 정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상단 높이까지, 요 상단 높이까지 이 바닥을 채워주면은 이 토목 공사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포커맨 TV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항상 몸으로 움직이는 포커맨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포크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지유 나이스, 감사합니다.